가 우왕마네요. 네. 조금 전 그 아이들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랑 같이 있네요. 쪼다솔 형을 응원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부부가 아마 동반으로 회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도 나중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남자 성인 3부 배영 50m 경기로 넘어갑니다. 5번 레인 좋아요. 네. 5번 레인의 정지호 선수거든요. 빠릅니다. 독보적인데요? 네. 자, 정지호가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자,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지호 선수고요. 거의 뭐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위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2위는 현재까지는 3번 레인이죠. 네. 자, 4번의 경합이고요. 1위는 결정이 됐습니다. 38초 33 정지호 선수. 피스. 2위를 멋지게 그려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레인의 문정일 선수가 2위를 기록했군요. 네. 문경일이 2위. 역시나 이 좋은 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순위가 나오는데요. 정지호, 문경일 그리고 김학범 선수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지호 선수가 40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자, 과연 40초 안쪽의 기록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 성인 3부 배영 50m의 경기 기다려보겠습니다. 류형렬, 박병선, 김병훈, 김남기, 전태훈, 김민성까지. 김민성의 모습이 잠깐 나왔고요. 출발했습니다. 현재 4번 레인의 김병훈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선수들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25m 뒤쪽이 진짜 레이스겠죠. 그렇습니다. 자, 25m 지나갔고요. 3번과 4번 레인 선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장원. 네. 자, 박병선과 김병훈 선수군요. 자, 계속해서 4번 레인 좀 더 빠른데요. 3번 레인 빠릅니다. 3번 레인이군요. 네.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38초 2일. 38초 2일이군요. 이렇게 되면 1위로 올라갑니다. 네.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쪽으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네. 유영렬 선수도 38초대를 기록을 했네요. 그렇네요. 네. 무려 38초대에만 2명, 39초대가 1명이 나왔던 남자 일반부. 자, 이제 세 번째 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레인 배원준, 3레인 이장원, 4레인 김명구, 5레인 이강준, 6레인의 박수환, 7레인의 조중근 선수입니다. 현재 3번 레인과 6번 레인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출발했습니다. 스타트에서는 이강준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빨라요. 네, 이강준이 역시 빠릅니다.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이강준입니다. 직전 경기들보다 빠른 느낌인데요. 네, 이강준이 25m를 14초대에 넘었습니다. 네. 자, 이강준 거침없이 질주. 거의 뭐 20m 정도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강준 30초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30초 95입니다. 대단한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30초 95. 네, 압도적인 페이스로 1위를 기록했던 이강준.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들어옵니다. 보통은 이런 게 정상이거든요. 네. 남자 3부에서 38초, 40초대를 기록하는 게 정상인데 30초 95를 작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네. 기록으로 이강준이 1위를 탈환했고요. 2위는 박병선, 3위는 정지호 선수가 차지하는 남자 성인 3부의 대형이었습니다.